옷방에 숨어 있을 때 어쩌다가 봤네요. 그게 왜 거기 썼는진 모르겠지만 뭐 개인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. 저도 제 취향이 있고. 예. 근데 뭐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?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찾아줘야죠. 변태도 아니고. 에이 진짜 변태라니. 예? 아니 그럼 흘리고 간 게 저거밖에 없는데 뭐 나는 뭐 어떡하라고요? 예? 구두도 아니고 지가 무슨 뽕데렐라야 뭐야? 뽕데렐라요? 그래요 뽕데렐라. 내가 진짜 저것 때문에 마음 고생한 거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야 그래 뭐 변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.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까지 저걸 왜 가지고 있었나 싶으니까. 근데 저거라도 없으면은 그때 추억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. 고마워요. 간직해줘서. 진짜 고마우면은 방금 거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? 뭐 진심으로 고맙다면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.